도시보다 더 큰 빙산이 2021년 중반에 남극 대륙에서 분리됐어요. 그것은 너무 커서 파리보다 40배 더 크고 맨해튼의 73배 크기예요. 남아프리카 해안의 포트 엘리자베스 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휴가용 오두막에서 막 나왔다고 상상해보세요. 방금 잠에서 깼고 손에는 차 한 잔이 들려있어요. 전망대 끝에 서 있는 여러분의 눈앞에는 광활한 인도양이 펼쳐져 있어요.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오른쪽에는 너무 엄청난 것이 있어서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요. 거대한 얼음판이에요. 높이가 91m에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천천히 끊임없이 나아가며 깊은 바다로 향하고 있어요. 충분히 멀리 나가면 호주의 서부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 앞에는 돌고래떼가 종종 뱃머리에서 하는 것처럼 헤엄치고 있어요. 거대한 빙산에 비하면 그저 작은 점들처럼 보여요. 여러분은 너무 놀라서 컵을 떨어뜨립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헛것을 보는 걸까요? 아니요, A76이에요. 이건 진짜고 현재 이동 중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에게 몇 가지 이론이 있지만 먼저 그 크기부터 알아볼게요. 빙산은 길이가 177km이고 너비가 25km예요. 거대한 손가락 모양이에요. 만약 도버 해안에 서서 영국 해협 건너편 프랑스를 바라보고 있다면 빙산의 크기가 거의 그만큼 넓을 거예요.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은 34km예요. 즉, 해협 너비의 약 3분의 2가 빙산으로 채워져요. 그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면 말이죠. 빙산이 다른 쪽을 향하고 있다면 여전히 영국 해협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더 좁은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영국과 프랑스의 해안으로 충돌할 거예요. 빙산은 육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영국의 푸른 들판 위를 미끄러져 지나가요. 흰 얼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룰 거예요. 빙산은 프랑스의 포도밭을 지나칠 거예요. 일시적으로 주변의 모든 것의 온도가 낮아져요. 포도 알갱이는 얼음 젤리가 될 거예요. 빙산은 고속도로를 스쳐 지나가요. 차들이 멈춰서서 이 거대한 것이 외계에서 오기라도 한 것처럼 관찰해요. 빙산이 옆을 지날 때 얼음 한 조각을 떼어 음료수에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실패하면 그걸 타고 런던 외곽으로 빙벽 등반을 하러 갈 수도 있어요. 여름에는 참 좋을 거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일도요. 2022년 초 현재 A76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떠다니는 빙산입니다. 2021년 5월 중순에 남극의 필흐너 론 빙붕에서 분리됐어요. 얼음 켈빙, 빙하 켈빙이라고도 하는데 빙하의 가장자리에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큰 덩어리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개체가 됩니다. 만약 분리 순간에 그 근처에 있었다면 갈라지는 소리와 엄청난 굉음을 들었을 거예요. 60m 상공에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물속으로 추락해요. 그러면 큰 파도가 발생할 거예요. 아무리 모험심이 강한 서퍼라도 그런 파도를 상대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얼음 켈빙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A76이 떨어져 나온 부분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A76보다 더 큰 얼음 덩어리가 있었지만 현재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영국 남극 조사국의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분리되는 모습이 촬영된 위성 이미지들이 있어요. 유럽 우주국의 센티넬 1A 위성이 포착한 것처럼요. 켈빙의 크기는 4320평방킬로미터로 추정됐어요. 지금은 남극 주변의 웨델해에 있어요. 웨델해는 남빙양의 일부예요. 1823년에 이 지역에 들어온 스코틀랜드 항해사 제임스 웨델의 이름을 땄죠. 과학자들은 웨델해가 어떤 바다보다 맑은 물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왔어요. 보트에서 물속을 들여다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환상적인 광경일 거예요. 이 지역은 고래와 바다 표범으로 가득해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범고래, 혹등고래, 밍크고래, 얼룩무늬 물범, 개잡이 물범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육지 쪽을 바라보면 아마 아델리 펭귄의 군집을 보게 될 거예요. 혹독한 환경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펭귄 종이에요. 사실 이곳은 아델리 펭귄이 사는 세계에서 유일한 장소예요.
배 갑판에서 편안하게 관찰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가 정말 대단해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요. 이 지역은 날씨가 꽤 추워요. A76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과학자들은 A68이라고 불리는 훨씬 더 거대한 빙산의 데이터를 참조합니다. 그것은 2017년 남극 대륙 라스센 C로 알려진 빙붕에서 분리되었어요. 그런 빙산이 영국 해협을 따라 항해하는 것을 생각하면 약간 겁이 날 수도 있지만 A68은 따뜻한 바다로 떠내려갔고 2021년 초에는 거의 소멸되었어요. 비교적 빠른 종말이에요. 어떤 빙산은 18년까지 떠다니는 것이 관찰됐어요.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에 머물러 있었나 봐요. 모든 것은 A76이 어디로 가느냐에 달렸어요. 과거에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인공위성은 과학자들이 이 거대한 괴물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과학자들은 140일이 되던 날 빙산이 세 개의 조각으로 쪼개진 것을 알게 됐어요. A76A, A76B, 그리고 A76C라고 이름 지어졌죠. 숫자 이름은 재미없게 들리지만 그것들이 처음 발견된 남극 사분면에서 유래됐어요. 만약 이 거대한 덩어리가 완전히 부서진다면 이미 떠다니는 빙붕의 일부였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되지 않을 거예요. 잔에 있는 얼음 덩어리를 상상해보세요. 이미 일정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저 물의 형태가 바뀔 뿐이에요. 이런 빙산은 육지에서 발견되는 빙하나 빙산과는 달라요. 그것들은 떨어져 나가 녹을 때 해수면을 높아지게 해요. 예를 들어 만약 남극 대륙의 빙산 전체가 녹는다면 해수면은 거의 58m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A76이 거대하다고 생각하다면 분명히 거대하지만요. 상대적으로 그것이 작아 보이게 만들 또 하나가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가장 큰 빙산은 1956년 11월 남태평양 스콧섬에서 서쪽으로 24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빙하라는 이름을 가진 USS 글래시어에 의해 목격됐어요. 3만 100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크기였어요. 벨기에보다 더 컸어요. A76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해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풍향과 풍속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해안선으로 더 가까이 이동해서 총빙으로 얼 수도 있어요. 또한 얕은 물에 떠내려가 해저에 부딪힐 수 있는데 이것을 해저 가우징이라고 해요. 빙산의 가장 깊은 부분은 배의 용골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해저를 파고들지만 빙산의 엄청난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여요. 곧 해저를 파헤쳐서 길고 좁은 이랑이나 홈을 만들 거예요. 물고기가 흩어집니다. 지구가 흔들릴 거예요. 소음이 엄청날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얼음이 발견되는 근해에서 꽤 흔해요. 이런 것이 해저를 가르고 있을 때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싶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장관이겠죠. 일반적으로 빙산은 녹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 파괴되고 상상할 수 있듯이 질량과 표면적이 변화하게 됩니다. 바람과 해류까지 더해지면 빙산의 모델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A76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국 해협을 따라 내려가는 상상 속의 항해를 다시 시작해봐요. 맨해튼 면적의 73배에 달하는 얼음섬이 거대한 얼음 손가락을 켈트 해로 향하며 계속 움직이고 있고 멈출 수가 없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해안으로 몰려들었어요. 얼음 위에는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즐겁게 놀고 있어요.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환호하는 구경꾼들에게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들은 여태껏 본 것 중 가장 멋진 광경에 신이 나서 뛸 듯이 기뻐하고 있어요.